요즘에 개화기의 의상 입고 막 사진 많이 찍잖아요. 또 SNS에 막 그런 거 올리고 하는 게 또 요즘 유행이거든요. 오! 저거 찍어서 약간 업로드 하면 네. 네, 인싸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문 봐봐. 너무 예쁘죠? 이 목포에서 이런 개화기 의상을 입기가 너무 좋은 게 드라마 촬영지였다고 하는데 역사관도 있지만 그 개화기 시절의 그런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런 게 있는 거예요? 네, 트로트 유람. 오, 너무 예쁘다. 맞다라. 맞다라. 가는 여행 얼쑤. 다음 코스 어디야? 빠밤. 어? 아 여기야? 어. 카페 아니에요? 아, 어떤 거 또 이런 거 파나 봐. 응? 와! 와 여기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오, 나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시간 여행자. 우와. 아우 저 학생이다. 여자들이 진짜 좋아. 모자라 하잖아요. 야, 진짜 디테일하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 이상하게 목이 꼿꼿해져요. 저기 앉아있으면은. 옷이 날개라고. 맞아요. 시간별로 그리고 종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와 대박. 너무 예쁘다. 우와. 이런 모자 세상. 너무 예쁘네. 이거 서진이 거다. 그지? 야, 잠깐만.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와, 아니, 너무 예뻐서 못 고를 것 같아요. 와, 저희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맞아, 맞아요. 오늘 밤 댄스 파티에 널 초대하겠어. 진짜 인사를 시켰는데 못 오게 시작됐다. 그런 거 있죠. 갈 수 있을까? 12시 전에만 돌아오면 될 것 같아. 너가 간다고? 어. 너가 간다고? 어. 어림없지? 개그우먼들 바로 들어가자. 너는 걸레질이나 하라고? 우리는 댄스 파티 가자. 근데 왕자님은 어. 결국. 아니, 왕자님은 장고를 치는. 장고 치는 왕자님? 설마 저분? 왕자님? 어. 왕자님. 못 받아주겠어. 누나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찍었던 카메라 감독님이 이거 찍고 그다음 쓰러지셨어요. 기가 다 딸려가지고. 나는 이거 입어볼래. 사이즈 이거 입어. 오, 네. 와, 진짜 고급스럽다. 남자 의상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 네, 모자까지. 어, 인형 같아. 우와, 어떤가요, 저희? 아, 예쁘다. 느낌 있다. 어, 인생에서 나오네. 진짜 때깔이, 겉에 때깔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 여기다 살짝 필터 딱 입혀주면. 나의 코타일잘 어울리네요, 서진 씨도. 진짜 잘 어울려. 좋다, 좋다. 오! 다 떨어지십니다. 와, 서진이도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장고도 잘 어울려? 어, 서진아 카메라 보고 제일 귀여운 표정 한 번만 해줘. 하나, 둘, 셋. 아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벌써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에 시청률 5% 오르고 있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너무 좋았지만 실제로 나가서 개화기 시대의 건물 앞에서 저희가 또 사진을 찍어볼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네, 있습니다. 아, 세월을 거슬러 우리는 지금 모던 걸 모던 보이가 돼서 이 거리를 걷는데 근데 이 거리가 좀 특이하다. 여기가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대에는 강점기 시절에 그런 적산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일제시대 때. 네. 간판이 그대로 옛날 있네요. 그 간판 그대로? 네,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 잠깐만 봐봐. 1897년 고종 34년 7월 목포를 통상항구로 만들어 대항하기로 하다. 그리고 갑자옥 모자점이라고 있는데 1920년도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모자점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조선인이 운영을 하던 모자점이었다고 해요. 네. 개화기 당시 때는 중절모가 거의 뭐 아주 이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먹부리는 꾸러기들은 저기로 다 이제 모여갔다고 합니다. 찍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 있는 데서 사진을 찍는 게 저는 SNS에서 본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찍고 싶어요. 어떻게? 맨 앞에서 제 양살 딱 펼쳐요. 어? 그러고 나서 치마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 치마 잡아? 네. 이러고 한번 공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약간 돌아다니다 보면은 과거로 온 느낌일 것 같아요. 사슴 슈퍼마켓. 와. 여기가 SNS에서 진짜 핫한 데거든요. 저도 봤어요. 많이 봤어? 그지? 슈퍼마켓 시옷은 많이 좀 있는데 슈퍼마켓은 별로 없거든요. 슈퍼마켓은 많지 않은데. 왜 사슴 슈퍼인지 봤더니 사슴을 좋아해요. 사슴이랑 결혼을 못했다고 한다. 그죠? 나도 사슴 좋아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꽃사슴. 우리 시점에 사진 나게 봐줘. 꽃사슴. 약 먹자. 오, 이거 누가 연출한 거야? 이거 잡는 거는? 우리끼리 네, SNS에서 유행하는 포즈를 찾아서 따라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너를 돌아볼게요. 이쪽으로 가보면 좀만 가보세요. 저 건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아. 그쵸?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었으니까. 이게 목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이시죠? 와, 이거 그 드라마. 네, 아이유 씨 나왔죠. 근대 역사 문화관인데요. 옛날에는 영사관이었대요. 목포의 역사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여기가 원래 일본 영사관으로 지어졌는데 2014년부터는 목포의 근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목포 근대 역사관으로 바뀌었대요. 근대 역사관 공부도 많이 되겠다. 그렇죠. 여기가 목포 근대 역사관인데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목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목포 근대사. 우리나라 근대사. 우리나라 근대사. 일본 영사관. 여기가 원래는 일본 영사관이었다 그랬거든요. 일본 영사관은 1897년 10월 26일 처음 설치되었다. 목포의 오거리는 일제강점기 목포의 상업 중심지역이었다. 와. 진짜 귀엽고 섬세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서에는 사진을 또 남겨야죠. 남겨야지. 네. 남겨야지. 우리 웃자, 얘들아.